박지혜 연출님부터 배우분들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쓰리미의 연출을 만든 박지혜고요.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10월 26일까지 저희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쓰리미에서 나 역할을 맡은 신성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쓰리미에서 그 역할을 맡은 송원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쓰리미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서 나 역할을 맡은 정동화입니다. 네,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 역할을 맡은 에범입니다. 네, 이번 쓰리미에서 그 역할을 맡은 임병근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네이튼을 맡게 된 정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기존의 다른 연출들과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쓰리미를 하게 되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2층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는 조금 약간의 제약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워낙에 텍스트가 탄탄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더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무대에 온스테이지 되어 있는 두 남자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를 들었습니다. 네. 무대에 서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핫한 스타들을 한 번쯤은 거쳐간다는 스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렸을 때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연습을 하면서 느끼고 또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거 제가 어린 나이 때 했었으면 정말 못했겠다, 정말 할 수 없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했던 어떤 작품들보다 또 어떤 작품들만큼 너무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2인극이라는 부분들도 그랬고, 그걸 이끌어가는 부분이라던가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 때에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연기하기는 어린 나이지만 네,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많은 각오가 어떠신지. 작년에 했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하고, 부족했던 걸 좀 더 채우려는 각오가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될지 어떻게 또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년의 리차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리차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각오를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32살과 3살에서의 느껴지는 남자로서의 모습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살 차이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형? 조상님. 이병호 배우님께서도 또 그 역을 맡으셨습니다. 다시 쓰레미를 하게 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뭐 여기 계신 배우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쓰레미는 정말 월메이드 작품이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남자 배우라면 다 한 번쯤은 하고 싶어 하는 또 그런 작품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이제 리차드 그에 이제 한 번 더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제가 이 쓰릴미를 다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잘 만들어져 있는, 또 누구나 한 번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번 시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한 번 더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2회 공연을 했어요. 아빠? 이제 뭐랄까, 다른 2인극이랑은 좀 확실히
확실히 이제 관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관객분들도 혹시나 작품에 방해가 될까봐 더 조심스럽게 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작품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쉬는 타임이 없으니까 그 두 번의 공연을 했는데 다음날 상당히 제가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다시 쓰리미에 임하시는 마음가짐 혹시 어떠신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다시 하게 됐는데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죠. 단지 뭐 달라진 게 있다면 연습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연을 하면서 정신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눈 한번 깜빡이면 공연이 끝난 것 같고 약간 이랬는데 살짝 달라졌다면 여유? 네. 올해 스릴미는 저에게는 아주 미세하지만 약간의 여유가 생긴 네. 그렇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고요. 네. 불편한 작품이지만 굉장히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그 정도인 것 같고 가고는 아직 첫 곡 못했는데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 극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어떠신가요? 일단 처음 연습하기 전에까지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었고 막상 연습을 하다 보니까 워낙 또 연출님도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작품 연습은 뭐 제가 뭐 주체적으로 연습한 것도 있지만 이걸 굉장히 많이 배운 연습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형들도 이렇게 나이도 있으시고 또 잘하시는 형들이라 그래서 이제 원근이 형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이제 굉장히 또 잘생기시고 그 안에 또 굉장히 강한데 또 귀여우신 또 구석이 있어요. 그걸 또 내심 사랑하고 또 여기 에녹 형 같은 경우는 얼굴이 굉장히 하얗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까매가지고 하얀 피부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에녹 형 같은 얼굴이 하얗시고 그런 면에 제가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근이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이 아우라나 이런 그 이 호흡이 딱 깔려있는 그게 정말 그 네이슨이 사랑할 만한 그런 어떤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면서 이제 사랑을 이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